천편일률적인 댄스 음악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개성을 추구했던 박진영의 정신은 4집 타이틀 허니에서도 드러났다. 이제서야 좀 춤이 뭔지 알 것 같아요. 그때를 처음 본 그 순간 난 온디 저럴 때 아니면 제가 언제 만나보겠습니까? 진영이를 안 지 한 10년 가까이 지났는데 그 음악 하는 걸 좋아하고 춤추는 걸 좋아하고 그 자체가 이 아이의 삶이었던 것 같아요. 댄스 음악은 20세기에 꽂히자 진정한 대중예술이라고 주장할 만큼 춤을 사랑했던 박진영. 제일 중요한 거는 잔박자죠, 잔박자. 동작과 동작 사이의 그 그루브. 노는 상태에서 춤을 추는 박진영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 정말 나는 그냥 흑마주인 것 같아요. 키가 많은 거. 그리고 변화하는 시대의 중간에 서 있는 가수였던 것 같아요. 그는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늘 스스로를 갈고 닦았던 가수였다. 제가 음악할 수 있는 이유예요. 제 잘할 수 있는. 정말 존경받아 마땅한 분. 이제는 비, 원더걸스, 2PM, 2AM을 비롯한 수많은 한류 스타들을 키워낸 제작자이자 작곡자로서 더 유명한 JYP 박진영. 이와 재능을 겸비한 쟁쟁한 아이돌들이 그의 손을 통해서 키워질 수 있었던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닐 것이다. 다른 가수들 가르쳐주고 프로듀스 하는 게 재밌어서 얼결에 이렇게 된 거지. 저는 제가 사장이라고 생각해본 적도 없고 그때그때 진짜 미쳐서 했던 거고 계속 그렇게 하고 싶어요.